글쎄 난 스몰더는 요네 상대일 때 제일 빛나는 것 같은데? 요네가 밴되면 스몰더도 조금 튀어 내려가는 느낌? 나올 수는 있는데 난 요네 상대할 때 제일 좋은 것 같아. 같은 경우도 직스 어떻게 해요? 혼자 툭 튀어나온 게 직스인 것 같은데? 그리고 착스미라 직스 안 골라? 예. 그러면은 미드 AD가 나가야 돼서 불편한가? 근데 직스 남겨주면 쟤네가 먹고 미드 트위스터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 이거 주면은 안 돼서 가져오는 것 같은데. 것 같아요. 쟤네가 직스 트위스터 한다고 하면 너무 세. 레넥톤 괜찮다. 벤이 잘 돼가지고 바이 미드 AP네. 여기서 미드의 AD 채워야겠는데. 탱서폰 나가야 되니까 디플러스 마오카이 맛없긴 해. 오, 전체적으로 AD 무조건 맞춰가야죠. 해야 되는데 그냥 트리스타남. 오, 스몰더 바이 나가나? 아니 바이래. 아리 나이트면은 아리 할 것 같은 타이밍이네. 돌진 조합이다. 오, 갈라의 카이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퍽즈와 함께 공포를 안겨준. 억까지 말씀 그때 퍽즈 카이사 개잘했음. 어차피 상대가 들어올 거고. 예. 어. 근데 이러면 사이드가 너무 답이 없지 않나요? 너무 지금보다는 좀 단단. 사일러스 알리스타 완전 돌진 조합이네. 올라프 마오카이 스몰더 치스. 아 이거 맵 쓰기가 좀 너무 어렵네. 이거 한 25분까지 맵 컨트롤이 좀 많이 빡센데. 25분 지나가면 좋긴 할 듯. 난 여전히 스몰더 직스에 대한 조합에 믿음은 있긴 해. 쟤네 둘이 너무 잘 맞긴 해서. 아 이게 정글탑도 약한 픽이라 솔직히 올라프가 저 조합 상대로 세냐고 하면 또 애매한 것 같은데. 올라프 편하긴 한데 캐리해줄 정도냐 하면 좀 애매하다. 이쯤 되면 신앙이죠. 직스 스몰더 조합은 좋다. 어제 MDK가 실패했지만 저는 아직도 좋은 조합이라 보긴 합니다. 확정 뭐 시드가 조금 그 지역 내에서 아래쪽이기 때문에 7위와 9위 한번 접촉을 했고요. 막 길교한데 좀 거세게 여기서 네. 올라프 자리에 우디를 들어가면은 젠지 테이스트네. 살짝 기분 맞아요. 사실 궁극기가 사일 입장에서는 마오 알리가 정말 맛있는 거 맞는데 이거 유채화라서 위험한데. 유채화라서 플래시 왁왁 명치꽝. 아이고 라인도 조졌다. 매섭다잉. 근데 탑은 약간 뱀픽 과정에서 아니 DK가 자주 이런 거 같긴 해. 탑 그냥 4호까지 내버려두고 그냥 남는 거 하는 느낌이거든요. 맨날 아래에서 좀 해야 될 거 같긴 해요. 내 기억에도 겐 형이 갱플 할 때에도 갱플이 맛있는 구도에서 한 적은 없고 그냥 할 거 없을 때 하는 느낌이거든 맨날. 지금도 LNG는 탑뱀 많이 하고 탑 빨리 뽑았는데 여기는 내리고 내리다가 그냥 4호에서 덩그러니 나온 거라 약간 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 어차피 뭐 올라프 한번 죽어도 힘이 세긴 하니까 유층까지는 유지를 해봐야겠죠. 자, 뭐 텔 타고 아니야, 와서 올라프 한번 죽으면 코인 유지를 하기 바랍니다. 좀 별로긴 해. 마나 관리도 좀 빡세. 한번 죽으면 여기는 뭐 착취로 잘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벌어줘. 압박만 들어오지 않으면 뱀픽 구도상 탑에서 벌라는 건 너무 양심 없잖아. 원래 고밸류 조합할 때 밸류가 좋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먹히고. 아 여기 조금 완전 나갔는데 일어설 때 일어서는 게 중요한데. 어이구 그리고 궁극기 해자 깔고요. 오, 체력 많이 뽑았습니다. 밀어내고 와 근데 라인 클리어 개꿀인데 딱 반씩 까놓는데? 미쳤는데요? 그냥 밀어내는 의미가 크겠죠. 네. 어 먹으러 안 가요? 저거 안 가면 디나이 당하지 않냐? 야 모르는 거 아니야? 개이득인데? 안 먹는데? 한 웨이브 디나이겠다. 개이득 개이득 스틱이나 하거든요? 그게 돈도 실내비다야. 그럼요. 어이거 절대 못 이겨. 이거 절대 못 이겨. 이거 진짜 절대 못 이겨. 이거는 죽었다 깨도 못 이겨. 이렇게 맞으면 전멸은 있습니다. 안돼 이길 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이 싸움은. 그래도 오 잘 싸워서 오 이게 너무 잘했는데. 야 오히려 질각이 없어서 대충 했나봐. 이게 얘네가 포커스 대충 하긴 했어. 레넥은 위보고 아래 애들은 마우카이 보고 아닌가보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 아니 이건 쟤네도 대놓고 이기는 각이라 박았지. LNG가 무서워? LNG 형들이 왜 박았겠어? 안 지는 각이라 쳐박은거야. 밀고 밀면서 위쪽 유충 주도권도 갖겠다는 거죠. 반대쪽에서 무함도 옵니다. 에이 이거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엄청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오우 씨 분노키. 와 땄다 씨. 와 그 잘 도망가야 갈 수 있냐 갈 수 있냐 갈 수 있냐. 와 미친 전면 못 쓰게 각 잘 잡았네. 철거를 당하고 있기는 한데. 녹음이긴 한데 아이고. 자원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카이사 안 오거든. 올라프 접 아 유채화 씨발 벽을 못 넘어. 난전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끊기고 있긴 해요. 그리고 카이사가 계속 아 바톤 디플러스 기아가 진짜 카이타 딕스가 돈 벌어야 되는데 빨리 위에를 정리한 다음에 원래 여차했으면 올라프든 뭐 스몰더든 누구든 바텀으로 보낼 생각이었던 걸로 봤는데 네. 그걸 LNG가 또 붙잡아가지고 하나 먹었다. 자 웨이웨이 탈출 말고 높을 이러면은 와우 딕스 킬까지 좋은데? 유충은 뭐 스택은 별로 안 중요한데 킬 딴 거 좋다. 근데 아래쪽 결국 요게 좀 기분 나빠. 카이사가 너무 안정적으로 수화게나까지 거의 뜯고 있고 스태틱이 빨리 나와서 저게 좀 기분 나빠. 여차하면 찍스 있으니까 누워서 그냥 뭐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난 그 만약에 후반까지 끌리면 올라프 대륙 해마운틴이 있는 것 같은데 위에 3인방 바이, 레넥, 사일러스가 템이 한 4개, 5개 나오면은 올라프 잡는 거 힘들 것 같아. 올라프는 쟤네들 녹일 수 있고 쪽에서도 스몰더를 또 지금은 아직은 대육회는 아닌 것 같은데 만화가 없는데 안 오거든요, 당분간? 버티기 그렇죠. 워씨 버티기 안돼 어차피 한 보시자 더 아직은 대육회 마운틴은 아니라서 지금은 진짜 담백한 궁극기 성능 차이 강신이랑 라그나로크 비교하면 존나 차이 납니다. 이래서 맞아야 힘이 세지는데요. 그럼 전력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갈라체력 반 뽑아놔서 요거는 우리 게 아닌가라 생각되는 그 양반 오 이거 솔킬? 갈라 큐. 아니 이거 오른쪽 아래 스카우 났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에이밍 에이밍은 빠져야 되고요. 네 이거 어떻게든 알리 높은데? 보안버려 버리버면 알리버리는 게 맞지. 마우그 날아가고 바텀 2차 날아갔고 돈 미친 대공황 사태. 이거 라도 밀자. 못 밀어?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 50분 가 50분 바이가 도구가 되고 레네톤의 궁이 범부가 되는 그 순간까지 가자. 올라프는 파워 올라와. 오히려 50분 가면 올라프는 파워 올라와. 당장은 5대 0까지도 설계를 생각한 것 같은데 올라프 열심히 도망가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박어잇 갔다 박어잇 아하 원딜한텐 좀 약하긴 해. 아니 개정보가 너무 뭐라 하지 마. 뱀픽이 완전 짬 처리라서 이게 살리궁 상태라서 그냥 막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이거 죽는 건 좀 아픈데? 이거 죽는 거는 좀 어떻게 올라퍼 죽는 거보다 안 좋은데? 데스가 세 개 정립이 잠깐만 이게 더 안 좋은 거 같은데? 죽는 선수들이 계속 죽는 이게 못 살 거 같은데. 이번에도 뭐 그나마 무빙 존중? 아니면 이게 40분 지금까지 게임 한 건만큼 더 하면 돼. 약간 그 남은 군 생활 카운트 하는 것처럼 그 한 건만큼만 더 하면 돼. LNG 쪽에 반 왔어. 야 벌써 반이나 왔다 야. 한 건만큼만 더 하면 되거든. 조금만 더 참자 얘들아. 타이밍에 할 말은 아닐 수 있지만 DK 입장에서는 이거 40분 게임 바라봐. 얘 2코어 나왔으면 CA만 대화 안 돼. 사일러스 미라. 일단 진영 잡고. 타겟이 누구죠? 네, 진영 잡으면서 먼저 딜 딜 되나요? 딜 되나요? 바론 딜. 피했어요 얘. 아깝다. 그래도 뭐 손해 본 거 아니야 좋은데? 이런 걸로 시간 버는 거야. 상대가 순간이동 쓰고. 못 잡아서 손해 본 거 아니야. 보드 갖다 줘. 이득 봤어. 다시 와요. 네레톤이 또 뒤로 와요. 뭐야? 미워도 다시 한번? 누굴 봐야 됩니까? 누굴 보? 왜 이래 이거? 얘네도 급하거든요. 40분 간다니까. 직스 스몰더라. 쟤네도 마음이 급해. 똑같은 픽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우리야 밖에서 보면 3천 차이 나니까. 아,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건 쟤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핀시 어떻게 날림이라고 하면 쟤네도 좀 애매해. 아니야 올라프는 내가 볼 때 밸류 올라가 오히려. 아, 또 먼저 뭐 만듭니까 LNG? 어설프게 도와주다가는 말리. 이런 거 안돼. 시선이 이런 것만 아니면 돼. 그러다가
캐치 당한 거고. 아니 대장님이 죽으셨는데요. 잠깐만 몰도 노플인데. 몰도 노플인데. 막아줘. 대신 죽어. 대신 죽어 이것들아. 대신 죽었어. 좀 많이 죽었다는데. 바론도 나와 있고. 바론도 빠른 조합이. 아 이러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LNG가 멘탈이 존나 깔끔해진다는 거야. 이러면 얘네가 이제 실수할 확률이 떨어질 것 같은. 그 전까지 급했거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 왔다. 그 생각이 들 거거든. 난 이게 아쉽다. 계속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40분 가자. 가자. 여러분 우리 영차 한번 할까요? 40분. 영차. 영차 빨리.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아까 한 말 있듯이 20분 잘 가는데 5분은 안 간다고 40분 언급하고 이제 5분 지났습니다. 참 족같이 세상이에요. 이게 5분밖에 안 지났어요. 빨개져가지고 좀 지켜볼 만하긴 합니다. 그렇죠. 뭐 바론 다 끝나고 이제 되면은 다시 확실히 그 안정거리에 대한 나야 여기서 갈라가 싸는데 이거 폭소하고 싶어. 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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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찍스 살려. 반격이다! 눈앞에 알리구스 사일러스가 있다! 저놈 저거 2렙궁이다! 좀 있으면 3렙궁인데요 미친! 아 저게 아예 안 나가면은 갈가먹히면서 변수가 아예 안 생겨가지고 뭐 안 나가는 게 결과적으로 맞긴 한데 최소한의 시야는 잡아야 이게 반격각도 잘 잡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게 잘 만든 게임이에요. 불리한 쪽이 리스크를 끌어안아야지. 불리하다고 대놓고 깔끔하게 들어둘 수 있고. 뭐하러 열심히 게임해 그러면. 하나 맞으면 진짜 갑자기 그 다음 장면은 두 명 세 명이 둘러싸거든요. 스카우트 맞자까지 사슬. 이거 좀 에바 아니? 이거 돼요? 돼요 이거? 좀 깊은데? 이거 에바 아니? 에바 아니? 에바 아니? 에바 세바죠. 이거는 개바 쳤죠. 왔다 갔다 오면서 아직 갈라가 제대로 때리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갈라를. 아까비. 노스페. 좋아. 좋아. 이미 이득. 이미 게이드? 아 웨이웨이가 예! 정글 없다! 예, 방금은 너무 뗐었지. 사이러스 스킬도 쿨이었는데. 사이사가 체력이 좀 없긴 맞아요 이거? 좀 무서운데요. 예. 미친 저거 어떡하냐. 야야야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야야 이거 어떻게 3렙궁이야 3렙궁! 지카 4카드 납대요. 저건 아니지 않나? 오오오! 진영을 갖추면서 계속 가곤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조합이 좀 디플이 족같은 조합이라 이게 상대 입장에서 한 명 노리면 이게 못됩니다. 그래도 넘어갔어요. 그럼요. 그걸 네. 야 마오궁 있을 때 하자. 같은 생각 했나 봅니다. LNG 네. 선수들도요. 아, 이게 집타임이나 좀 쳐가지고 궁 썼네. 세긴 센데 아니라 스몰더가 멀어요. 일단 뭐가 좀 보여야 싸울 때 써야 되는데 이거 줘야겠다. 할거 생각하면 이게 막기 어렵습니다. 이것만 버텨. 이것만 아니 이거 버티고 장로 버텨야 되는데 그래 40분 가자고. 갑자기 포탑 뚫리는 순간 아 그쵸 그냥 투옥제기까지 이번에 밀리겠는데요? 비드웨이브? 아니 타워의 보호 안에서 직화가 강진 일단 사거리 이용해서 포킹 역으로 안에서 자 쇼메가 어떻게 나오긴 해야 돼요. 카이팅 해야 돼요. 카이팅 이거 맞아요? 포킹 카이팅 어라? 끌어들이면서 싸우는 게 최선인 좀 아쉽다. 그나마 좀 막는 분위기긴 한데 아 근데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아가지고 열리긴 오오오 아니 조냐도 없는데 저런 짓을 해. 미친놈인가봐. 쌍둥이로 조금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카이팅해. 앞라인부터 앞라인부터 자 그리고 뒤쪽 아 마오궁 온다. 조심해. 쌍둥이로 들어오면서 개사기고 아직까지 들어와 살고 처형 좋아. 하나 둘 빙봉해주고 반격이다! 반격이다! 태풍이여 저거 치워! 담백한 팩트는 막방하면서 할 게 없다는 거임. 그렇죠. 뭐 올라프가 미드쪽 일단 뭐 라인은 관리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디로 나가는 것이든 다 어려운 건 맞기는 해요. 그렇죠. 시커멓기도 하고요. 시야도 애매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왔으면 그나마 저 소중한 궁극기 타이밍 잡기가 어려우니까 네 봐야죠. 아 그리고 저거 버스트 금방 됩니다. 또 어느 정도죠 지금 저도 궁금한데요. 카이사도 빠를 거 어느 정도예요. 네. 방피 그쵸. 그래서 아 쫓아가서 이거 이때는 막아야. 야 이거 못 가겠는데 이거 못 들어가지 않냐 이거. 아이 못 들어가는데 이거 아이고 와 레톤 뒤에서 위험해 아 불렸어. 아 이거 끝났어. 다 죽었다. 이거 몇 명 죽을까요? 아 5분 남았는데 좀 해주시면 파이팅. 자 해보자. 우리 비슷한 장군 불러놨어요. 아니 스몰더 끼고 스몰더 큐 아
스몰더 끼고 스몰더 큐 파이팅 파이팅 야 파이팅 에이스 36분 아 40분 빌드 버텨보면 혹시나 했습니다만 그 전에 근데 돈 차이가 많이 나서 50분은 갔어야 됐을 것 같아 치즈 말이 40분이지 이게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같은 40분이 아니다 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겐 형의 플레이가 아쉬웠던 것도 맞는데 나는 저 계속 나오는 탑 그냥 내버려주는 베피크림이 저게 좀 터질 때가 많아서 이게 괜찮나 모르겠어 너무 잘 터져요 이게 근데 또 저 팀 입장에서는 미드바텀 캐리하는 팀이라 저게 또 맞기도 한데 겐 형이 짬당한 픽이 좀 많긴 하거든 플레이도 맛있지 않는 건 사실인데 벤픽도 내버려두니까 터질 때 반동이 좀 세 애초에 LNG가 이거 노렸어 탑 1,2벤 하고 빨리 가져와가지고 저 매치업이면은 탱커로 틀어맞는 게 어렵거든 레네톤이 탱커 상대로 되게 좋은 픽이라 루시드의 마오카이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가? 아 근데 난 갈라신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게 일반적으로는 저 상황이면은 그 저렇게 직스랑 스몰더처럼 고위험군이 저기 있잖아 그러면 조냐 가서 같이 터지거나 어그로 뿌면 이긴다는 마인드가 원래는 정석인데 상체가 올라프를 못 잡는 조합이니까 딜템 쫙쫙 올려가지고 올라프 갈아버린다는 마인드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저렇게 가네 빌드를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일반적일 것 같긴 한데 아 그래 상대가 탑에 투자 많이 했는데 너네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바이 가져가요? 직스 안 할 거면 바이나 하자 아, 이러면 쟤네 이제 직스 가져가면서 트리스타나 빌드업 하겠네 오 얘네 오늘 탑에 투자 되게 많이 한다 핵심을 탑으로 보는데? 그 이 조합이 이런 상 완벽하긴 하거든요 직스 스몰더가 네. 이런 상 존나 완벽하긴 한데 어? 탑 뽑비? 카멜 상대로 별로 그렇게 맛있지 않은 것 같은데 개팬다고? 카멜 정도면 실드도 있고 W도 있고 해가지고 받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니까 님들이 말한 상성 구도가 대회에선 웬만하면 많이 희석돼요 잭스 뽑비도 솔랭어 따지면 잭스가 파밍 30개 털려야 돼 대회에는 동선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게 안 나오잖아 형 제발 롤 좀 해! 상대는 바보냐고 아으리? 아리바이면은 AD가 너무 AD? 없는데 아니면 이 친구 어? 근데 저거는 AD로 분류가 확실하게 안 되긴 하는데 한타를 안 하잖아 아 AD? 아 좀 별로긴 한데 셀프 카운터네 이거 봐 뽀삐 안 하잖아 쟤네 뭐 바보야? 뽀삐가 이렇게 개터면 하겠죠 갈리오 아, 아 맛있네 카미 갈리오 세주하니 카이 사면은 바이가 어디 받기도 애매하고 솔직히 좀 별로다 돌고 돌아 산타가 나온 것도 별로고 데미지도 너무 없다 그러니까 데미지가 아쉬운 조합은 한 번 짜에서 한 명을 잡아야 되거든요 갈리오 때문에 그게 안 될 것 같아 살짝 모자랄 것 같아 아 블루사이드 맞나 이렇게 보니까 블루사이드 맞나 싶기도 하고 요네맨이 에바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원인은 요네맨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블루 장점이 안 산다 아니 블루는 블루인데 요네맨 해버리니까 맛이 안 나 쟤는 노골 쪽으로 탑 투자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블루 1픽에 그런 게 안 나가니까 이미 뭐 탑픽은 떠난 상황이 돼버리고 저렇게 세주카미 딱딱 박아버리면 애매하거든 뭘 꺼내기가 아니 직스는 좋은 픽 맞아 직스 카이사는 직스가 무조건 좋은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 AP가 들어가니까 디플 입장에서는 직스가 맛있는 픽인데 또 막상 몸에 안 받아 맛있는 픽인데 몸에 안 받아 존나 설사 이번 판은 좀 더 강하게 세게 맞았어야 하는데 뭐 했어 내가 자 인원도 투입 한 명 더 많어 한 명 더 많어 예 자 조금만 모 좀 써라 아 가렌 차라리야 나쁘지 않다 차라리 세주 카미 상대로 괜찮을 것 같아 얼음땡 타임에 더블 잘 쓰면은 그러니까 저 조합이 좋은 게 세주 카미는 탱커도 잘 죽이고 딜러도 잘 죽이는데 갱호원 개쎄기 문제거든 근데 가렌 정도면은 저 갱호원 버틸 수 있어 아직까지 하거든요 네, 작정하고 뽑이 못 들어오게 하나 그렇죠 아래쪽으로 잔뜩 왔어요 그래서 이거 네, 맞네 가렌도 카미 못 이기네 1렙인데 어 그래도 2렙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핵심을 오늘 잡은 거야 그냥 탑밴 해서 킹겐 챔퍼폭 제한하고 1,2픽에 탑정글 센 거 가져오면은 이긴다는 마인드야 얘는 지금 오늘 짜고 온 판짝이야 그거임 이렇게 좀 예, 견제할 생각이죠.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 딜레이 시켰어. 그래서 손해 봤으면 모르겠는데 오? 바로 카미를 올리고 네. 바로 그 다음 대응을 해서
요거 한번 세 명이 순간 이동 없는 카밀이기 때문에 뒤를 튕겼거든요. 전체 이동 요 끊어줄 수 전멸 적 때리고 벽궁이다. 벽 와 나이스. 그러면 아 그럼 상대편의 응집이 아래쪽이 그래도 5레벨 싼 텐데 갈리오가 오긴 하는데 멀거든. 스킬 한번 피해주고 한번 맞추고 한번 스킬 흘려서 갈리오까지 산타 아직 W 들고 있지 않냐? 아리 곧 와요. 지금 어 좋아 타이밍 좋아 타이밍 좋아 잘했어. 이거 죽어도 그냥 할 거 다 한 거야. 죽으면 인정이야. 아 야 할 거 다 했어. 그냥 죽어.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가비 맞죠 잔뜩. 야 가용이는 다동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기 6렙 찍었는데 잠깐만 이거 카밀이 오네. 아 전면 이거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반드시 잡아야 오히려 역으로 물론 카메이도 아직 오래되긴 한데 전멸 수 있겠죠. 나쁘지 않아. 탑 버는 중. 탑 개많이 버는 중. 계속 이득 보고 있는 거. 여기는 쇼맨 어떻게든 저항하고 있고요. 최대한 미니언 태우다가 버트리고요. 그 상태가 도와주러 왔고 6레프 상태. 땡겨 와서 레일 전멸이 근데 맞냐 이건데 이거? 상대가 위에 좀 이게 맞아요? 드래곤 치고 있긴 한데 그러면 적당히 가다가 너네 뭐 하냐? 더 달려줄 수 있어요? 네, 뭐 잠깐만 이거 오히려 위에서 마이 왼쪽에 뽑기. 너네 뭐 하냐? 같이 먹자. 이게 궁이 빠져가지고 더 위험한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궁이 빠져가지고 아니 궁이 없으니까 오히려 겹쳐지기 직전이긴 했는데. 아니 아 루시도 잠깐만 아니 궁 없으면 그냥 아니 아 근데 딥 이게 참 오묘한 게 일단 딥플이 AD 미드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잖아.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호하지 않잖아. 그래서 직스가 원래 진짜 맛있는 애인데 가져오면 자꾸 채 너무 조합에서 이번에 직카가 진짜 개사기 픽인데 먹고 나면 단점이 너무 많이 나와. 하긴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대포 돌려. 그런데 상대편도 멀리 잡습니다. 지금 LNG가 포기하고. 아 이거 와 궁 타이밍 좋은 거 보소. 아예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를 말리는 건데 이게 되게 적절한 그 상태가 좀 있거든요. 메인 딜러인 그 상태. 아 이게 디플이 가지고 있는 난해함이 좀 많네. 유충이야. 그리고 뽀삐 W. 모함. 상대가 커버가 왔지. 잠깐만 위치가 좀 안 좋네요. 이거 교환하면 되게 안 좋은데? 그러면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사이에 미드 1차라도 때려요. 육류층에 육류층 루시도 반대쪽 왔다. 아 이제 죽었고 어디가 어떨 죽도 오래 끌었고요. 뒤에 카밀. 잠깐만 얼었다. 아 저기 안 죽어? 카밀 노공이긴 해. 근데 이게 이미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거는 그 데미지가 모자란 팀은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데미지가 안 좋은 팀의 대부분의 뱀픽 구도는 부족한 데미지를 주고 주도권을 가져온 상태거나 뭔가 그 좋은 다른 걸 가져온 상태이기 때문에 데미지 밸런스를 깨고 그걸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게 발휘가 안 돼서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데미지 부족이 아주 세게 오죠. 이 뱀픽은 뭘 가져왔냐고 물어보면은 저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그 원래 아시잖아요. 딥픽이 약간 좀 해석이 되게 재밌는 팀이잖아. 서커스의 T1 주고 딴 생각하는 젠지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 딥플러스 아무튼 하나 생명 아시잖아요. 다 가지고 있네. 정석의 하나 생명까지 다 가지고 있네. 우리 없는 게 없는데요. 우리 그 뱀픽에서 나올 수 있는 바리에이션 다 가지고 있는데. 부담을 잘 극복했던 에이밍입니다. 5대 5 한타는 갈리오도 성장기를 탑을 달리는 개 쓰레기 챔프인데 이거 왜 이렇게 기대치 좋아 보이냐. 직수궁 대박. 알레 저거 안 죽어? 잠깐만 아니 잡았다. 잡았는데 너무 빨려 들어왔네 또 이게. 산태형 보여줘. 산태형 산태형 간다. 약하거든요 지금 좀. 산태형 많이 약해서 빨리 빨리 간다. 어디가 형 거기 아니야 형 어디가. 아 전판보다 안 좋아. 전판 3000골 밀 때보다 더 안 좋아. 아 근데 이거는 나는 좀 큰일 났다 느끼는 게 이거 지면은 너무 좀 너무 약간 그러니까 리닝에 자 D+ DR 월퍼킬 레이스 지금 로그 분석하면서 얘네들 이렇게 뱀픽 짜고 이렇게 하면은 답답하구나라고 지금 공략이 나와서 이게 좀 쉽지 않은데요. 이게 지고 나면은
아, 이대로는 또 아쉬우니까 네.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게 갈리오 뭐 궁 떨어지니까 지카 압박은 더 안 됐고 그 상태는 지금 너무 연약하거든요. 네. 아, 몇 대 안 맞은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아... 아껴놨던 아니 무슨 갈리오가 밸류가 높은 게임인가 말이 돼. 나 글로벌 골드도 거꾸로 선 것 같아. 무슨 갈리오가 밸류 픽이야. 지랄 났는데 그라가스랑 똑같이 밸류 땅을 기는 애들인데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나오냐. 네. 네. 그리고 또 영웅 출현 항상 대기 중. 나 데미지 들어가는데 That was full combo. 라이트리어 위주로. 어, 내 타워 앞. 예. 한 번. 갈리오 죽어라! 죽어! 이 자식 죽어! 나쁜 자식! 와 잡았다! AD 유사 딜러가 먹었다. 네, 그래서 생각하죠. 카밀 킹계는 아직 대기 중. 나 이거 주면 안 돼. 이거 주면 진짜 끝이야. 나 이거 주면 끝이야. 진짜 끝이야 이거. 막어! 진짜 끝이야 이거 주면은. 야 끝이라고 주면. 들어가서 아, 대지 영웅 들어갔어. 영웅 추정 위치? 영웅 추정 약간 빨려 들어갔고. 본데? 지카 쪽? 지카 쪽? 아, 데미지가 잠깐만 죽을게. 왜 아무도 안 죽지? 좀 죽으면 안 돼요? 죽어주세요. 제발. 아무나 죽어주세요. 와, 잡았다. 쏴라. 쏴라. 다 죽여! 다 죽여! 야! 바론까지 갈 수 있냐? 다 따야 돼. 다 벌어야 돼. 그냥 다 먹어야 돼 이거.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 먹어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마지막 한 방러시 간다 이제. 요 바론의 불이 꺼진다면은. 어 잠깐만. 안 돼. 먹어. 빼지 마. 빼지 마. 먹어 먹어 먹어. 먹어야 돼. 빼지 마. 무조건 먹어야 돼. 먹어 먹어 먹어. 그냥 먹어. 어 먹어 먹어. 여기서 진영 잡고 1차 있어. 1차가 있어. 미래가 없단 말이야. 안직처가 있습니다. 좋았다. 어. LNG도 그냥 상대편 핫할 때. 에이, 직스 있는데. 끝까지 살았던 게 좋았던 거. 예. 여기서 영웅 추단이 맛있게 안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 썼는데 앞으로 빨려 들어왔거든. 사실상 영웅 추단이 의미 없게 써지면서 빨려 들어온 거 잘 때렸고. 그래도 이것저것 안 죽으면서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루시드가 잘해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상대 돌진기들을.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되고 나면 시드 형이. 존나 이기적으로 잘했다. 메인 딜러. 메인 딜러, 메인 딜러. 아, 그리고 또 싸워요. 이게 안쪽까지 들어가서 타워 안 깨도 되고요. 아이고. 카밀이 오, 한 방 러시. 한 방 러시 이거 줄까? 오, 육류충 이제 와서? 진짜 빠르게 밀 수 있고. 진짜 얘 미드. 오, 한 방 러시 잠깐만 이거 어디까지가? 요것도 타워도 그냥. 아, 5000. 결국에는 뱀픽에서 어? 지금까지는 밸런스를 내놓은 대신 무엇을 가져온지 명확하지 않지만 가져온 걸 바탕으로 굴렸다. 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유리하다고 말하긴 좀 그래. 웅성 대장 드라이빙 철거만 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인데. 잠깐만. 좀 깊은 것 같다. 야 이거 안 밀리는 타워가 안 밀리네. 잠깐만 이게. 아리카이사는 이제 함도 중. 직스 수호해. 직스 수호해. 직스 수호해. 직스만 수호해. 죽고 줘. 오오오. 영웅추단. 잠깐만. 너무 아쉽고. 방금 걸로 한 마이너스 5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채무금액 대충 6억 정도? 지난번 요네 플레이를 5000 해가지고. 갈리오가 합류 가능하니까 미드에 세워놓고 LNG가. 이거 지나갈 때? 한 번 어떻게 안 돼? 아 너무 쉽게 내려왔는데요? 아 따고 아 따고 잘못 맞으면 터지기 때문에 체력 관리 잘해야 돼. 아니 땅 다 뺏겼는데. 카이사가 때리는 상황 나오면 진짜 데미지가 너무 세서 조심해야 되고요. 장로 사냥 시작입니다. 시즈 모드 풀었잖아. 왼쪽 라인. 예. 루시드가 봤어. 봤죠. 네, 봤어요. 그럼 오히려 보긴 봤는데. 직스. 직스 갈리오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직스 수호해. 직스 지켜. 살았다. 근데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순간 이동은 되는데. 루시드가 그러면 시작했고요. 루시드가 강타로 한번. 그렇죠. 강타 스틸 변수는 LNG한테도 조금 무서운 요소긴 해요. 아 7700 정도. 그리고 직스가 어쨌든 풀피로 다시 오긴 예, 합니다. 강타 올 수 있는 와 왔어요 이거 왔어요. 풀피인데 스펠이 없어가지고 괜찮나? 긴게 나오는 상태고요. 네, 에이밍 열리는 거. 카멘. 아 우리 메인 딜러 죽었어. 아, 그래도 카이팅. 예. 전사님 어디 갔어요? 카이팅. 그러죠. 너무 많이 죽었어요. 에이밍 끼고 카이팅. 예.
아 근데 이게 장로는 아니, 나갑니다. 아니, 장로 나가고 살려. 아 이게 에이밍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근데 아니, 에이밍 살려. 에이밍 전멸 없는데. 네, 살려. 어. 어떻게 살리죠? 아. 그런데 치카가 추격의 다리 파이팅이 세긴 센데. 들어와. 오케이. 들어와. 오! 와! 한 명은 예, 내려간다. 예. 먼저 들어오는 친구 오우. 머리 깨진다. 근데 이거 손 타이밍 이러면은 와, 아니 이러면 네. 바론이 그러네요. 아 못 덤비는데 네. 아. 아니 이거 스폰 타임 꼬이잖아. 아, 얘는 이게 한 방에 안 끝나 지옥 갈 바. 와우. 아, 잡고. 그 와중에 집중력 좋았다. 프레스만 아니면 타이콘 카밀 750 걸 예은병. 결국 그냥 세라. 마법에 50분 가면은 평등해지나? 아무리라도 길게 써보자 세라. 그래도 평등해지진 않는 것 같은데. 한 명 잡기? 카밀을 그 상태로 상태가 살 수 있나요? 일단 왔다 갔다 시간대는 잘 때리긴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카밀을 잘 내려놨는데 아 지금 지카햄 약간 실험중 마지막하고는 챔피언들 데미지가 바이한테만 안 맞으면 돼. 그래서 이거 밟아보고 어? 안 터지네? 요거 밟아봤는데 오 씨발 이것도 안 터져. 이거 밟아도 안 죽나? 야! 너 안 죽네? 존나 밟아보는 중이지. 타일 막 이거 안전한 타일인지 아닌지 다 밟아보는 중. 타워가 쌍대포. 아 쌍포 뭐야. 같은 게 카갈 상대로 특효라고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위치 고정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얘기라고. 모함령 여기 어디야? 여긴 어디 난 누구? 난 모함이에요. 역할해야 될 게 많은데 그리고 뽀삐가 빠졌으면 카밀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골키퍼 어디 갔냐? 쌍포 좀 지워주세요. 원딜 없냐? 쌍포 지워주세요. 앱에 불변의 법칙이 있죠. AP가 많으면 안 되고 AD는 막 상관없다. AP가 많은 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헤르메스란 때문도 반은 맞는 말인데 진짜 핵심은 AP딜은 쿨타임 동안 할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가 핑퐁이 너무 쉬워. 내주고 내주면서 경기 그럼 상대는 어떡하나요? 그럼 좀 쳐주든가 LNG. 아 우리 디플러스 그냥 치기 어렵다며. 여차하면 상륙하면서 네, 생각하는 아,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일단은 좀 더 사이드 하면서 눈치 보이세요. 카밀 풀템인데요? 와 풀템 카밀 오랜만에 본다? 이 과정에서 에이밍이 하여튼 물리면 안 돼요. 카밀 막 들어왔어. 카밀 약간 막 들어왔어. 막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카밀 약간 막 들어왔거든요? 막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안 죽냐? 하루 종일 버티네. 도발! 아 진짜 개대충 들어왔는데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산책하는데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대충 해도 되니까 대충 하는 거죠. 방금 봤어요? 안 보이는 시야로 갈고리 쳐박는 거 봤냐? 저거 원래 금기인데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지키겠어. 아 그리고 아 목숨을 버리면서 아이쿠 정면에 뚫립니다. 아, 나는 뭐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넥서스를 지키겠습니다. GG 파리의 확정 GG. 아 이 형도 파리 가는 거야? 아, 잘 가. 오 이런 리액션까지. 오늘로 갈라. 얼마 빼주나요 갈라씨? 1천? 에이 너무 짜다. 전형적인 에이 그건 좀 이런 상황에서 갈리고 자신있게 고를 수 있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일단 올렸으니까 1억 빼줍시다. 1억 올렸으니까 종합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렸잖아요 일단.